저 사람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 해와 바람. 자, 오늘의 대결은 누가 나그네 외투를 먼저 벗기나? 시원이, 응. 로은이, 응. 아담이, 응. 소령이, 응. 너희도 궁금하지? 응, 너무너무 궁금해. 그럼 바로 가볼게. 이야기 속으로 뿅뿅. 뿅뿅. 옛날 옛날 해와 바람이 살았어요. 꽃들아, 햇빛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해님, 고맙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다가왔어요. 까지 해가 뭐 대단하다고? 나 바람이 얼마나 센데? 바람은 꽃밭으로 가 거센 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어때? 내가 얼마나 센지 봤지? 봤지? 바람은 힘 자랑을 하며 으스댔어요. 귀여운 아이가 소풍 나왔네. 따스한 햇빛을 비춰줘야지. 엄마, 엄마, 해님 좀 봐요. 해님, 까꿍. 바로 그때 바람이 다가왔어요. 까지 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얼마나 센지 제대로 보여줘. 바람은 힘 자랑을 하느라 입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저런, 바람 때문에 음식들이 휙휙 날아가 버렸어요. 내 도시락! 어때? 내가 얼마나 센지 봤지? 어휴, 바람아, 그만해. 힘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어? 응, 하고 싶어. 해, 넌 나처럼 못하니까 부러워서 그런지? 난 세상에서 제일 센 바람님이시거든. 글쎄? 뭐야, 못 믿겠단 거야? 좋아, 그럼 내기할래? 내기? 응! 저기, 저 사람 보여? 룰루룰루룰루. 저 사람,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 해님은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대신 내기에서 지면 이제 힘자랑은 그만두기로 약속하는 거다. 그러든지 말든지 어차피 내가 이길 테니까. 그럼 바람 도전! 룰루룰루룰루. 바람은 입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웬 바람이. 추워. 뭐야, 왜 안 벗는 거야? 좋아, 더 세게. 이러다 감기 걸리겠는걸. 지나가는 사람은 외투를 벗기는커녕 얼굴까지 외투 속에 꽁꽁 숨겼어요. 바람아, 어때? 힘자랑해도 소용없지? 그럼 이번엔 내 차례인가? 따뜻한 햇살아, 퍼져라. 얍! 아, 따뜻해. 햇살 좋다. 룰루룰루. 해, 너도 나처럼 실패? 기다려봐. 이글이글 뜨거운 햇빛아, 내리쬐라. 얍! 땀나. 갑자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안 되겠다. 외투를 벗잖아. 이럴 수가. 해한테 지다니. 바람아,
어때? 이제 힘 자랑하지 않을 거지? 약속! 약속! 바람은 그동안 힘 자랑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힘 자랑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바람이 더 이상 심술을 부리지 않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맞아. 처음에 햇님이 너무 좋게 꽃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있었는데 바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꽃이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잖아. 그게 나는 바람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 그랬구나. 해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데 성공하고 바람은 실패한 이유는 뭘까? 친구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 우리 사람들도. 근데 바람은 무조건 힘이 세다고 해서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실패를 한 것 같아. 바람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강제로 시키면 어떤 생각이 들어? 강제로 시킨 사람이 싫은 것은 당연하고 내 생각에는 더 하기 싫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나 춤추는 거랑 그런 것도 모두 스스로 하는 거잖아. 강제로 하면 뭔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하기 싫어지는 느낌이 나서 내 생각엔 하기 싫어질 것 같아. 그럼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요청이나 부탁으로 이거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게 지키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너희가 바람이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을 것 같아? 일단 좀 뭐 불어보고 좀 추워한 것 같으면 난 바로 포기할 것 같아. 그 나도 추워한 적이 엄청 많거든. 시합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더 앞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리 강하고 센 바람이어도 따뜻하고 현명한 해를 이길 수 없었어. 맞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해두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